이번에 소개시켜드릴 게임은 테이크 잇 이지입니다. 테이크 잇 이지는 서로 같은 타일을 각자 다르게 배치하며 같은 색상의 줄을 연결해서 점수를 얻는 간단한 게임입니다. 각자 색깔 한 가지를 정하고 선택한 색상의 개인 보드 하나와 타일 27개를 받습니다. 그런 다음 게임 진행자를 정하고 게임 진행자는 자기 타일을 모두 뒤집어서 내용이 보이지 않도록 섞어놓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타일 앞면이 보이게 놓는데요. 게임 도중에 타일을 찾기 쉽도록 타일에 적힌 숫자 1번, 5번, 9번을 기준으로 분류해서 놓습니다. 준비가 끝나면 게임 진행자는 자신의 타일 중 하나를 뽑아서 앞면을 공개하고요. 타일에 적힌 숫자 3개를 불러줍니다. 1번, 7번, 4번이 적힌 타일을 뽑았네요. 진행자는 뽑은 타일을 자기 개인 보드에 놓고 다른 사람들도 각자 1번, 7번, 4번이 적힌 타일을 찾아서 자기 개인 보드에 놓습니다. 타일은 개인 보드 빈칸 중 아무 곳에나 놓을 수 있지만 반드시 숫자가 위로 향하게 놓습니다. 당연히 한 칸에는 타일을 하나만 놓을 수 있습니다. 타일을 놓으면서 줄의 색상을 맞춰서 연결하면 게임이 끝났을 때 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게임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색상을 맞출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데요. 놓기 싫더라도 진행자가 뽑은 타일을 반드시 배치해야 합니다. 이렇게 진행자가 타일을 뽑아서 배치하고 모두가 같은 타일을 찾아서 배치해 나가며 게임을 진행합니다. 그렇게 19번째 타일을 놓아서 개인 보드가 가득 차면 게임이 종료됩니다. 게임이 끝나면 같은 색상으로 연결된 줄에서만 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줄에 다른 색상의 타일이 하나라도 있으면 점수를 얻을 수 없습니다. 줄의 숫자와 타일 개수를 곱한 값이 그 줄의 점수가 됩니다. 회색 줄은 숫자가 5이고 타일은 3개라서 5 곱하기 3, 15점입니다. 노란색 줄은 숫자가 9, 타일은 5개라서 45점이고요. 파랑은 20점, 주황은 24점, 녹색은 28점, 흰색은 10점, 빨강은 18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총 160점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점수를 더해서 가장 많은 점수를 얻은 사람이 게임에서 승리합니다. 게임은 한 라운드만 진행할 수도 있고요. 여러 라운드의 점수를 누적해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게임은 혼자서도 즐길 수 있는데요. 자기의 최고 기록을 갱신하는 것을 목표로 하면 됩니다. 그 외에도 타일을 반드시 인접하게 배치해야 한다던가 해와 달 그림을 이용하는 변형 규칙은 게임에 포함된 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테이크 잇 이지는 6명까지 즐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혼자서도 즐길 수 있는 게임입니다. 아주 간단한 규칙이지만 모두 같은 조건에서 시작해서 점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묘하게 승부욕을 불태우게 됩니다. 이론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최고 점수는 307점인데요. 혼자서 최고 기록에 도전하는 것도 중독성이 있습니다. 혼자 할 때는 퍼즐 같고 여럿이 할 때는 머리 쓰는 빙고 같은 게임 테이크 잇 이지의 매력에 빠져보세요.